선택하라. 강타 강화. 과연 강타 강화는 좋은 선택일까? 슬더스의 몇몇 난제들이지. 그래도 강타 강화 정도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첨탑 난제가 몇몇 개 존재한다고. 턱벌레 만난 사일런트가. 턱벌레가 12뎀을 때릴 때 수비를 2개 쓰냐 3개 쓰냐. 생존자 무력화가 잡히면 고민 안 해도 되는데. 파지직을 먼저 강화냐 이중시전을 먼저 강화냐 강타 박치기를 하냐 박치기 강타를 하냐. 파지직이 조금 더 경우가 많지. 딜카드 너무 없는데 이중타격 같은 걸 먹어야 될까? 이 승률 떨어지는 카드 아닌가? 몸박 한번 해볼까? 전체전장이면 솔직히 이거 몸박 한번 노려봐야겠다. 초장부터 몸박하겠다고 나대면 감각. 약분 쓰고 싶은데 보스가 슬라임이네. 아이야. 쟤 못 잡겠다. 딜카드가 없. 잡았네. 안돼. 경로 몸박 넣으면 딱 되는데 하필 저 엘리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분노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무쇠의 심장. 무장 해제 분노. 포션 여기서 쓰자. 보스전에서 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엘리트 더 잡을 거였는데 나 아껴놓는 게 낫을까? 감각도 있었는데. 뭐지 방금?
아, 강타 때려서 인공물 소리 났구나. 난 인공물 없는데 왜 인공물 소리 나지 했네. 금강서 좋고 징끈 써야겠다. 네, 몸밥. 아, 이거 병번에다가 전체 넣으면 좋긴 한데 저거 나중에 잘 풀리면 쓸모 없어지는데. 번개 넣으면은 제거가 안 돼가지고. 뭐가 낫지? 다음 턴에 죽인다고 했을 때. 사고, 이거는 이 무장 쓰면 힘1 오르니까 1댐 증가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건 3인가? 이건 3, 이건 3이고 이건 4야. 수비가 1방어 더함. 근데 왜 무장해제 썼냐고요? 뭘로? 빠생. 아, 제런의 주복 들고 있고 싶은데. 보스전에서 무장해제 또 떴네. 하나 더 할까? 두 개까지만 쓰자. 갑오징어 나오고 이제 전체 전장 무장해제 무장해제. 아! 실망. 내 완벽한 계획이. 라는 내용의 라노벨 추천 좀. 향로 며칠여야 슬라임 막죠? 3? 4, 5, 6이잖아. 3. 아! 아닐맨. 기사야, 불도야. 이거 둘 다 필요한데 같이 나왔네.
기사가 먼저고 불조가 다음일 것 같기는. 라가블리나 왜 이렇게 났었는데? 아이 뭐 별일 있겠어? 어차피 화형이라, 아이 뭔 소리야? 향로라서. 어떤 놈을 쪼개줄까? 무적. 아, 광폭화도 괜찮아 보이네. 그래도 무적하죠. 세개다할 만한데. 몸박 가지. 이제 먹어야 되는 거. 바리케이드. 난고나 극복. 몸통 박치기. 어둠의 포옹은 나오면 넣을 건데 별 필요 없어. 바리가 더 급해. 우주 핸즈업? 골드를 내놔라. 안돼. 넣을 거 없는데. 진짜 없어. 기사 두개 하자. 알약 살까? 부적 살까? 이거 전투 체면 카드를 뽑을 수 없습니다. 풀어줄 수 있는데. 파워카드가 나와야 되지만. 제거할 돈 남겨놓고. 바리케이드 님만 오면. 쉐트. 강로스를 몹쓴. 부처 핸즈업, 부처 핸즈업. 빠빠빠빠빠빠빠.
따라라따라라따라따따따따따 흘려보내기 이도류. 아니 흘려보내기 탐스럽게 플러스로 나왔네. 지금 덱에서 흘려보내기 필요없지 않나? 그래도 플러스인데 너무 탐스럽지 않나? 그냥 난고나 진화 이렇게 주면 안되나? 이도류 쓰자. 아닌가? 몸박이랑 같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네. 이 엘리트 피해야겠다. 엘리트가 두렵다. 슬라임 으깬다의 기술 이름 맞추기. 뭐지? 무슨 말이에요? 슬라임 크러쉬? 기술 이름? 기술 이름이 있어? 무적? 내 무적 필요한가? 바리케이드나 주면 안될까? 어? 성공! 감사합니다. 아 이거 누굴 조져야 되나? 개노답 사명제 중에 기사회생 있으니까 세 번째 거 자를까? 다음 중 제일 노답을 고르시오. 아이고 세상에. 오랜만에 트위치 왔는데 오늘도 슬더스 방송하고 계시네요. 매번 방송 감사합니다. 아 지크 이반님 아니 닉네임 잘못 읽었어. 지크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화영 사열 절단. 아이고 왕도네 감사합니다. 평생 방송하자. 나중에 장례식도 방송하자. 전리품 여기 충분히 되겠죠. 여기서 여기로 갈건데 지금 카드 강화할거 별로 없어가지고. 아 일로 갈까? 지금 어차피 강화할 것도 없고
결국 제거 봐야 되는데. 일로 가야겠다. 여기서 이제 체력 없으면 일로 가고 체력 있으면 일로 가가지고 물음표 보면서. 아이씨. 아, 시원하게 지우네. 방금 알약 서순인가? 4스택이야? 5스택이야? 선받자 오구마 버섯 1턴 21뎀 이런거 생각. 그 지금 첫 턴은 세니까 4스택이 낫겠다. 지금 덱은 첫 턴에 세니까. 되게 많이 맞았네. 내 몸박 강호에선 방금 잡았다. 아, 힐 오지게 하네. 되게 반대. 카드 더 봐야 돼. 카드가 너무 안 좋아. 엘리트 하나 가야겠다. 체력이 좀 남네. 체력 많이 남고 적게 남고 이런 거는 드로에 따라서 많이 갈리다 보니까. 얼마나 쫄아야 될지 이런 거는 그냥 운이지. 한 컨 엘리트 갈 거니까. 엘리트 갈 거니까. 와, 뚫리는 거다. 30댐. 진짜 그레이트 도라이다. 보스는 잘 잡을 것 같죠. 엘리트 가서 체력 좀 써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오우 예. 바로시한테 1000원 줘야지. 아이, 나는 인삼님 1000원 후원 10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1원 후원 만번. 무장해제 몇 대 때려주면 조용해지겠지. 이번 디스크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아이 들썩들썩님 병속의 오정 감사합니다. 으악! 안 돼. 미친 겜. 잠깐만 이거 심상치 않은데. 태울 게 없어. 위험했다. 아, 포션 하나 먹을 걸. 광신자 포션 필요없어. 내 무돌 하나 써야되나? 난고나 극복 나오는게 제일 좋은데 난고나 극복 지금 없잖아. 보스 개쉽습니다. 뜨뜨뜨뜬뜨뜨뜬뜨뜨뜬 투사 잡고 바리케이드 나오면 제일 좋은데. 와 10개월 체리언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번스 바리케이드 제발 바리케이드 제발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 그냥 깎아 포션 들고 오는 게 낫겠다. 어차피 여기서 포션 저거 뺏을 것 같으면. 깎아. 냠 리비님이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말리네. 까까콘 우구콘 넌지실. 나 되게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진짜 투사 허접색일 줄 알았는데.
좀 어렵게 이겼지만 바리케이드 저열 소주 저열이 맞습니까? 소주가 맞습니까? 몰루 저열이야 소주야 대갑축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주 할까? 저주 태우면 된다? 그게 안 되니까 고민을 하지 위험했다. 안에 방포. 어포 기사 두 장이니까 당연히 써야지. 이거 진화 없어서 안 될 것 같은. 124장이고 첫 턴에 첫 턴에 9장 볼 거고. 전에 14장 볼 거고 안 되지 이거 어림 높다 저거 절대 안 된다 대기 좀 약해 아씨 아이 꼭 소주 먹으면 이거 나오더라 덤둠이 싸움 수준 실화냐 와 진짜 미친 자들 화형 수준에서 정리됨 무감각을 쓸까 타격을 쓸까 아 기사 둘이 좀 같이 다니지 좀 마라 아악 개미친 아 개쓰레기 게임 진짜 적당히 좀 쓰레기같이 좀 적당히 좀 나와 아이고 이걸 이렇게 쳐놨네 이래서 소주가 안되는거 아닐까 진짜 개 억지로 맞았다 이 과도자 잡을 수도 있는 덱인데 혈안 쓰자 어둠의 봉 있으니까
바리케이드님 어디 계세요? 다른 거보다 저놈의 기사회생 두 장 같이 붙어 다니지만 않으면 좋겠다. 기사회생 두 장만 따로따로 잡혀도 별로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난고나 극복 진화 이런 거 잡히는가? 아이 괜찮아. 이건 괜찮아. 화가 많이 쌓였네. 뭐 저런 걸 가지고. 섬탑이 좀 장난기가 많네. 아, 기사 두 장이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 게임. 아니 기사 여생 뭐 나루토냐고. 아이 왜 자꾸 서로 죽여. 아이 미친. 아이. 아 미친놈들. 위장크림 또둠의 똥. 내가 어둠의 폼 두 개 할까? 어둠의 폼. 어둠둠. 네, 몸박도 두 개고 이거 여러 마리 잡으려면은 어퍼 두 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아이, 강화는 쓰레기. 어퍼 강화, 바리 강화, 바리 강화가 조금 더 급할 것 같다. 대충 게임일 뿐인데 왜 화내냐는 자리야, 음성 대사. 게임일 뿐인데 뭘 화내고 그러십니까? 자리야 형님, 게임 좀 더 해보셔야겠네. 입맛을 뺀.. 아 됐다. 그럴 수도 있지. 자리아가 화 안 내는 이유는 자리아가 존나 강캐라서 그런 거 아니야? 오버워치에서 자리아는 진짜 많이 해먹었지. 걔는 약했던 적이 없어. 돌진 메타. 자, 이야 유저 측 뭔가 널 팀원에게 왔나 있음? 화난 자리야. 오버워치는 요즘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약간 뭐 동아리 같은 거 만들어야 할 수 있을 듯. 조기 축구팀처럼.
오버워치 동아리. 사람 없다고요? 그거 완전 애니메이션 도입부는. 어, 켈리. 십덕 애니 도입부. 옵티 이 탱커를 강하게 해준다고 탱커 한 명으로 했는데 프로들 시범 경기 보니까 리퍼한테 혼자 맞고 있음. 이유리 으크크. 덱은 이제 충분히 강해졌다. 카카시도 이길 수 있을 듯. 어? 무슨 일이네 이거. 이거 버그인가? 짱난다. 그냥 태워야겠다. 이거 내 거가 없는 거야. 다 잘 나왔다. 강화할 거 없지. 아, 무감각 강화해야 된다. 어퍼 무감 이렇게 강화하면 되겠죠. 터보랑 기사회생은 원래 두 장 넣으면 같이 나오는 알고리즘 있습니다. 터보 2인조. 기사 또 탄다. 버그 아니야 진짜? 되게 아예 안 됐다. 그럴 수도 있지. 버그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되게 재밌는 대사 같아. 버부분은 대그입니다. 아씨 좀 기사 이 증신 나간 것들. 아오 아이 좀 제발 좀. 아이 개빡친. 아니 어떻게 한결같이 저렇게 나오지? 버그 아니냐고 진짜. 아니 도누 컷. 이거 한 컷 하고 가야겠네. 내 몸박.
까까! 아이 진짜 아이 증이 나는 것들 아이씨 니꺼 내꺼가 없는 거야. 아니 말고 스냅 보는 신이다. 누구도 스냅콜을 욕할 수 없다. 자네가 다리로 단대기 되는 건 말이 되고. 자네가 몸통 박치기로 999대를 넣는 건 말이 되고. 서턴의 25장 중에 10장 7장에 4장 더 뽑으니까 아니 이제 한장 고정이자 24장 중에 7장 뽑고 4장 더 뽑는 거니까 24분의 11인가? 나 1페이지인 줄 알았네. 아하, 어제 스네코님이 홀로그램 하위 모기족의 무한돌리기로 심장 뛰게 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맞아. 스네코는 신이다. 강화할 거 없다. 진근 강화할까? 회중시계 이거는 회중이 맞지 않나. 점토도 심장전 하려면 괜찮겠다. 이거 어차피 기사회생 쓸 거기 때문에 회중시계로 심장 상태 이상 받고 기사회생으로 태우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 난고나 극복 없으면은 이거 방어도 유지가 잘 되나? 저는 어제 땅 포인트가 드렸습니다. 안 감사합니다. No thank you. 안 감사합니다. No thank you. 근데 그냥 단순히 기사회생 하나를 정한 다음에 24분의 1이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 기사회생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대충 24분의 1 하면 비슷하지 않나? 짜잘한 거 다 빼고.
아님 말고. 어허. 드롤을 많이 할수록 확률이 오르지. 드로 개잘 나왔네. 그러니까 여기서 카드를 뽑을수록 기사랑 기사랑 나올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 우리 다 죽어. 우리 다 죽어. 전투 장비를 쓰면 1코스트를 아낄 수 있는데 전투 장비가 1코스트니까 쓰지 말자. 잡았네. 그냥 컷만 하고 넘어가자. 사해야 줘서. 네, 그 방어도 올려서 다행이다. 끝까지 찔려 죽는 줄 알았네. 아니, 방어도 올리기 전에 먼저 들어가네. 소주 비행기 참호 참호 쓰는 게 맞다. 뭐 못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안 돼. 근데 가로시는 꼭 몸박 두 장씩 넣던데 유비들에게도 권장 사항임? 몸박 두 장은 아까 뱀녀 같은 거 잡을 때 훨씬 낫습니다. 아예 대기 빙빙 돌면 필요 없는데. 대기 아예 얇으면 한 장만 쓰는 게 낫고, 대기 어중간하게 얇으면 두 장을 쓰도록 합시다. 은근히 위험했네. 이상할 기상 참으로 올릴 거니까.
신나는 바차 몸. 900. 슬은 결국에 병 최면이 도움이 많이 됐다.